PB하면서 제일 느낀 게 그거야.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잘 몰라. 맞다니까. 그게 진짜 커. 사람들이 자기 투자 스타일을 잘 몰라가시잖아요. 맞아요. 투자 스타일은 사실 다 부딪혀 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테스트할 만한 자금이다. 이거는 나를 시험해봐도 아깝지 않은 자금이다. 딱 요 정도를 가지고 일정 비중은 정말 우량주, 장기 우상향 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을 사놓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스윙 정도의 뭐 주단위 트레이딩 정도 할 만한 종목도 사놓고, 어떤 종목은 그냥 오늘 하루 커피값 벌자 뭐 이런 것도 사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일상을 병행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일상이 병행이 안 되는 투자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MTS 같은 주식 어플 열어가지고 그냥 매매를 해도 그게 별로 일상에 지장을 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스윙도 단기 투자도 다들 해보고 내가 공감이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네. 저의 스타일을 어떻게 찾았냐? 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가 심한 그 자금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죠. 뭐 테마주 투자도 해보고 단타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장기 투자 뭐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정말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가에 좀 집중을 했다?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뭐 피터 린치라든지 아니면 켄 피셔 뭐 등등의 위대한 투자자의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단타를 하냐? 그런 분들이 스윙을 하냐? 아니지.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거부터 시작이었어요.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윙 같은 트레이딩 방식이 정말 맞는 방식이면 세계의 위대한 투자자들, 칭송받는 투자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투자자들은 다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장기 투자를 하려면 거시적인 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먼저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자본주의는 결국 누구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과정 안에서 성장을 해가는가. 일반인들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인들로부터 봅시다. 일반인들은 근로소득이 나와요. 그죠? 근로소득이 나오면 은행에 가져가죠.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고, 은행은 예탁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그 기업은 그 대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뭐 이익을 가지고 또 임금을 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가장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주체는 기업이거든요. 은행도 기업이니까 은행이 사업을 하려면 예금 맡긴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더 높은 대출 이자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은행이 유지가 되고, 그럼 대출을 받은 기업은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해야 기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 건 기업 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계속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럼 이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럼 이 기업 중에 정말 성장률을 더 높게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좀 명확해.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사실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지. 맞아. 그거에 기반해서 또 돈을 더 벌고 그 과정 안에서 무형 자산으로 뭐 특허라든지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 그 과정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까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막강한 거.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행선지가 이제 미국에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된 게 있고. 정보를 못 하는 거야. 정보 접근하는 게 어려워. 네, 맞아요. 답변을 드리면 맞다. 할 수 있다. 정말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셔야 돼요. 사업의 근간이 뭐고 이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사업이 확장해 가는지 솔직히 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려워요.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공부와 혁신을 계속해 가는 게 기업인데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을 가지고 봐야 돼. 내가 삶에서 지금 많이 쓰고 앞으로 더 많이 쓸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이 뭔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편집자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거 OS 어디서 만들었죠? 네. 네, 구글입니다. 네. 네. 친구는 편집을 퍼트려있고. 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일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일상의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손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뤄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녹아들어가면서 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한 이익을 계속 만들어갈 거잖아요. 수익 모델을 계속 짤 거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내가 앞으로 많이 쓸 기업, 내가 앞으로 많이 쓸 서비스 제품들은 미국에 많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만 해도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볼 부분이 지수예요, 지수. 우리가 2000P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잖아요, 10년. 그렇지. 10년 박스 P. 나 죽을 뻔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연평균으로 한 20%씩 계속 올라요. 지수가. 이거는 각 국가에 있는 비즈니스의 특성에 있어요. 현실자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세 곳만 이야기해보실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럼 미국에서 세 곳만 이야기해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있고. 지금 큰 기업들을 가지고 이익을 딱 찍어보시면 보입니다. 매출하고 이익이 계속 우상향이에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반도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은 이 산업 밸류체인에서 이 앞에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있죠. 삼성전자도 디램을 만들고 하이닉스도 디램을 만들고 마이크론이나 다른 기업들도 디램을 만들면 이 앞에 또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한테 납품을 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곳,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제조 공장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애플은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고객한테 갈 때까지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럼에서 나오는 이익률이 엄청 높아요. 매출 말고 이익만 가지고 추산을 해보면 애플의 이익 비중이 80%? 뭐 이 정도로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브랜드라는 무형자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OS 어디 거 쓰죠? 안드로이드, 구글 거 쓰죠? 애플은 OS 어디 거 쓰죠? 자체로 만들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의 이제 원가를 추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안드로이드 로열티로 많이 나가요. 사실 모바일 생각해보면은 되게 생각하기 좋은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영상을 드릴 것 같다. 깔끔하게 한 두 문장? 세 문장? 한 문장까지는 안 바랄게.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눈을 전 세계로 펼치면 정말 대체 불가능하고 장기 성장에 가는 기업들이 산업별로 보여갈 텐데 그걸 이제 같이 보자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니까 뭐 어려운데 그냥 사치품 하면 어느 나라? 프랑스.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데 주식 투자할 수 있고 플랫폼 하면 어느 나라? 미국. 미국. 뭐 이렇게 갈 수 있고 한국엔 이런 기업이 있는데 미국에는 이런 기업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가면 선택지도 넓히고 다양한 투자 스타일을 가진 구독자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는 테이크하시고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알았어. 네. 그러면 커피는? 커피? 커피도 미국. 스타벅스? 아니. 에티오피아. 커피는 에티오피아.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할까? 안녕. 하나, 둘, 셋. 안녕.